여기 앉으면 되겠죠? 축구 선수야? 네. 몇 학년? 저 6학년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축구하시는 거 뭐 축구 좋아하는 거 보다? 네. 축구 선수예요. 어, 그래? 초등학교? 네. 6학년이에요. 우리 여기 가운데는? 아,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 청주에서 이제 JRPT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두 명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를 재밌어합니다. 선수들 가르치면서 이제 선수들의 간접적인 이야기들이나 선수들의 심리 상태 이런 걸로 이제 축구를 더 많이 접하죠. 그러면 축구 선수인데 이름이? 신서후예요. 서후? 네. 저는 김준혁입니다. 아, 준혁. 아시려면 알지? 당연히 알죠. 모르면 간첩이지. 근데 서훈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네. 몇 학년 때부터 선수생활 했던 거야? 저 4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취미로 먼저. 먼저 서우가 좋아해가지고? 네. 그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저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있다 그랬잖아. 네. 얘들아, 똑같이 했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4학년 때부터. 아, 그래? 아저씨는 3학년 때 육상하다가 축구는 4학년 때부터 했어. 2002 월드컵 덕분에 축구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안정환 선수 그 헤딩골 계속 돌려보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조현주 감독님이 아니고 안정환 선수였어? 아니, 그 아니라. 서훈은 부상당한 적이 있어? 네. 축구하면서? 네. 어디를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아? 발목 쪽이랑 여기 아킬레스건을 제일 많이 다치긴 해요. 대부분 축구 선수들이 이제 발목이나 아킬레스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반월상 연골, 연골 부상이나 더 심하면 이제 십자인대 이런데 많이 다치는데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더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제가 하는 일이 일반적인 트레이너들보다 조금 더 재활적인 측면이 강한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 어려운 게 한 번씩 다치면 아파 그러면 예, 감독님 아파요. 어느 정도 아파 그러면 아, 좀 아파요 그래. 그럼 경기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십자인대 끊어져 있어. 근데 서우가 지금 여기 오빠라고 그래야 되나? 아, 오빠. 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오빠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네. 부상 관리가 잘 되어야지 아픈 선수는 절대 경기장에서 잘할 수가 없어. 네. 그지? 저희 어쨌든 이거 맞춰야 되니까 구호 하나씩 만들까요? 나는 꽁병지에 꽁. 저 그냥 서우 이렇게. 저도 그냥 준혁 하겠습니다. 준혁. 모닥불? 뭐 터지는 소리인데. 풍선 터지는 소리? 서우 그 뽁뽁이 그 터뜨리는 소리. 어이? 어이.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소리가 이렇게 얌전했나요? 꽁! 차 배기음 소리. 아니? 준혁, 심장수 박동 소리? 공 차는 소리? 정답! 에? 와. 나 이거 음만 한번 찼는데. 준혁, 연필 깎는 소리? 야, 이거 뭐야 이거? 감독님 빨리 분발하세요 지금 한 예. 자, 그대로 뛰어가면서 헤드 슛! 네! 뽕! 축구 응원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닌가? 잠깐. 어떤 장면에서 이 해설을 했을까요? 헤드 슛! 네! 뽕! 월드컵 해설 슈팅 장면에서 대표님이랑 연관됐어요. 헤딩 슛! 네! 잠깐만. 뽕! 제 헤딩 골렸을 때 해설인가요? 정답입니다. 98년 10월 24일. 와. 자, 그대로 뛰어가면서 헤딩 슛! 네! 김병지! 김병지! 김병지의 헤딩 네! 김병지 골키퍼가 헤딩 슛!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한국, 한국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네! 김병지! 그때 당시 제가 공격하는 골키퍼였는데
K리그 최초 필드 골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 부여해서 정말 기뻤던 예, 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대표하는 과정에 어떠한 걸 하는 소리인지 손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꽁! 선거 투표하고 나면 종이가 쫙 갈리면서 기계 들어가면서 번호별 해서 쭉쭉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이건 라인을 타서 뭔가 해결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름? 이름. 투표 판별기. 그죠? 판 예. 여섯 글자. 아, 준혁. 투표지 분류기? 대박. 맞췄어. 야. 아, 그러니까 투표 선별 기계. 뭐 이런 게 기계에서 야. 제가 맞고 오는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예. 아, 일단 분류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김병진 감독님이 분류 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투표용지 분류기 했는데 일곱 글자여서 투표지 분류기로 맞췄습니다. 사전 투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어떤 여차여차해서 못 가는데 그 전에 가서 이제 찍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어릴 때 가족이랑 다 같이 투표장 가가지고 투표하는 걸 지켜본 적 있어요. 이야, 이건 아마 서 부모님이 그 투표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아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 제가 일을 줄이고 해결을 하고 싶은데 또 일 중독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걸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이 의견차를 서로 좁혀 나갈까? 그 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사실 제일 크고 빨리 여자 축구도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별받지 않게.